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The Conqueror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복하는 일이게 하시고, 오늘도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오늘에 집중이 하셔서 하나님 내일의 모든 영광을 오늘의 집중으로 얻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계속해서 저희가 영어 부흥에 뭐죠?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다시 할까 시작?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whom him who loved us. 할까요? Through him. 여기서 요걸로 해야 돼, 요걸, 요걸. 사람들 요거 빼먹죠, 요거. 요거 빼먹고 요거로 자꾸 conqueror가 되려고 그래. 근데 뭐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거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와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따라서 사랑을 받아야 정복을 할 수 있다. 그죠? 사랑받는 거에 집중하면 돼요. 기독교는 사랑받는 거에 집중하는 거야. 오늘도 축복받고, 오늘도 사랑받고, 오늘도 능력받고, 오늘도 영광. 아, 철사거리는 아침부터 잘 이게. 아, 그게 안 돼. 그게 난 좀, 주여,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전치사 보겠습니다. 시간전치사. 시간전치사는 주로 앞에 명사가 이벤트로 가요. 뭐라고? 이벤트 명사를 가야 돼. 자, 시간전치사. 이벤트 뭐 있을까? 이벤트. 이벤트 한번 생각해보자. 뭐 있을까? Birthday. 약속. 그렇죠. 약속 있고. 약속. 또? 그죠. 행사. 행사. 이런 단어 나와야 돼. 행사. 약속 영어로 뭐죠? Promise. 아, promise는요. promise는, appointment. 맹세 같은 거고. appointment. 그렇지. appointment. 틀렸지, 그리고. promise야. appointment. appointment 있고요. 행사는 뭐지? an event죠. event. event. wedding 어때? wedding. wedding ceremony. 그죠? wedding ceremony. 이런 거. wedding ceremony. 그죠? ceremony. 해봐. ceremony. ceremony. 네, ceremony죠. 세리 돈이 많이 들어. wedding ceremony. say, wedding ceremony. say, appoint, event. 아니, 뭐, he's coming. 이런 거 있죠. 그가 오시는 거. 해볼까? he's coming. he's coming. his return. 그죠? 그가 다시 오시는 거. his return. 그가 오시고, 그가 다시 오는 거. 이런 이벤트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 on, at부터 갈게요. in, on. in, on, at은, 그치, 주달련이에요, 주달련. 그치, 주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랬죠? 주달련으로 외우랬어요. in은, in은 뭐라고? 주달련. on은 뭐야? 특정일, 특정일. 그 다음에, at은 뭡니까? 10분초에 쓰는 게 되겠습니다. at은 뭐라고요? 10분초. 잘 보세요. at은 점이랬죠? 자, 집중이죠, 집중. at은 방법으로 뭐였어? 방법으로는 집중이었고, at은 장소로 뭐, 장소는. 장소는 숫자예요, 숫자. 숫자니까 주소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장소에서는 주소였고, at은 왜 처음 쓰는 것처럼 다시 일주일 지난다고 다 까먹었어. 자, 뭐, 다 뭐로 나눠진다고? 장, 방, 시로 기억해야 돼. 전치사는 27가지 지인이 아니에요. 전치사는 정확하게 장방시로 뭐, 장소일 때 뭐라고? 숫자, 숫자. 그래서 나는 19번째 산다 뭐라, at19, at19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방법일 때 뭐랬습니까? 방법일 때는 점, 집중이랬죠? 장소니까 꼭대기도 점이잖아. 그지? 그래서 at the top of, 해봐. at the top of the mountain. 예수님 꼭대기 있는 예수님 뭐랬어? Jesus at the top of the mountain. 나는 얘기했다 봐. I talk with. I talk with. Jesus at the top of the mountain. 이렇게 가는 거야. I talk with. 하나로 해볼까? I talk with. 나는 누구와 말했다 뭐라고? I talk with. 나는 말하고 싶다 뭐야? I wanna talk with. 말하기로 되어 있다? I'm supposed to talk with. 이렇게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뭐지? 동사가 하나가 생각이 나고, 이 동사를 어떻게? 앞에다 연결하고, 뒤에다 연결하고, 뒤에다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해볼까? I am supposed to talk with.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Jesus at the top of the mountain.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거 청크를 연습할 겁니다. 계속. 그래서 at은 이렇게 가는데, 보시면 at이 점이랬죠? at은 핵심 개념 뭐라고? 점이야. 자, 여기 점이죠, 이거. 이 점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시, 분, 초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0분초를 나타낼 때 뭘 써야 돼? 당연히 at을 쓰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생일날 같은 날, 특정인 날에 여기다 이거 붙이지, 이렇게.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잖아. 이거 부착이 아니야, 이거. 부착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이라는 오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일날 파티. 파티도 행사죠? 해봐, 파티. 어우, 저번 주 행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도 안 주고 생일 축하.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사줄게. 자, 진짜 사줄게. 갖고 싶은 거 있어? 람보르기니 이런 거 말고. 그냥 모형 사줄게, 모형으로. 자, 그래서 특정일, 특정일. 특정일은 뭐라? On my birthday. 해봐, on my birthday. On my birthday. The party on my birthday. The party on my birthday, 그죠?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on my wedding day, on my wedding day, on my wedding day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특정일은 뭐 쓴다고? on이야, on. 그 다음에 주달년이야, 주달년. 1999년에 일어난 일, in 1999, 해봐, in 1999.
자, 일어난 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알죠? What happened? Eva, what happened? What 원래 일어난 일 뭐 써야 돼요? The event. The event. The event. 원래 사건이 뭐지, 사건? 사고는 accident. 사건은 incident. 해봐, incident. 그의 이름이 incident. 이렇게 해보죠. incident. 그죠, incident. 우리 와이프 이름이 인시인데. incident. incident. 그죠? The incident. 1999년에 일어난 일. The incident in 1999. 해봐, incident in 1999.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는 어디다 쓴다고? 주달년. 오는 어디 있어? 특정일. S는 어디다 써? 10분초. 9시에 약속. The appointment at 9 o'clock. 할까? The appointment at 9 o'clock. 나 캔슬하고 싶어. 캔슬하고 싶어. I wanna cancel. I wanna cancel. Appointment at 9 o'clock. The appointment at 9 o'clock. 할까? Appointment at 9 o'clock.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는 뭐라고? 때. 때. 그래서 BC 4년에 뭐야? In BC 4. In BC 4. 예수님의 탄생. Jesus birth. Jesus birth. 자, Jesus birth 해봐. Jesus birth. 예수님의 탄생 뭐야? Jesus. 아이고, Jesus birth. 어떻게 써야 돼? Jesus apostrophe. 여기다 S 안 붙입니다. S 끝났으니까. Jesus birth. Jesus birth. 그죠? Jesus birth in BC 4. In BC 4. 그죠? 그 다음에 10시 10분의 약속이 뭐야? The appointment at 10:10. The appointment at 10:10. 나 취소하고 싶어요. I wanna cancel. I wanna cancel. 나 취소해야 되는 거야. 취소해야 돼. I gotta cancel. I gotta cancel. Have to 아니야. Gotta 써요. Gotta 해봐. I gotta cancel. Have to는 뭐죠? Have to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경찰이 쳐들어오든가 이렇게. 뭐야? 해봐. I gotta cancel. 연습 이제 오 지금부터. I gotta 해야 한다. 뭐라고? I gotta 해봐. I gotta 일찍 일어나야 돼. I gotta get up. I gotta get up. 아침에는 시간이죠. 아침에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자 원래 시간에는 뭘 쓰랬어? S를 쓰랬죠. 근데 지금 in the morning을 뭘? 이거는 시간이야 아니야? In the morning. 이건 시간 맞죠? In the morning. 이건 시간 맞는데 이건 시간 맞죠? In the morning도. 아침 시간이잖아. 근데 이거 10분초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Morning은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분초가 아니죠 이거? 그래서 in 쓰는 거야. 해봐.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해봐. I gotta get up. 아침 일찍 뭐야? Early in the morning. 아침 늦게는 뭐겠어 그러면? Early 반대말? 빨리. Late in the morning. Late, 해봐. Late. Early. 자, 따라서 형용사는 반대말로 외워야 된다. 자, 형용사는 다 반대말로 외워놔야 돼요. Ugly 반대말? Beautiful. Good 반대말? Bad. 이런 거 잘 알지. 늦게 반대말? Early. Early 반대말? Late. 위에는 뭐야? Upper. 아래는? Lower. 위에는 뭐라고? Upper. 아래는 뭐야? Lower. 그쵸. 이렇게 다 외워놔야 돼요. Upper, lower. 자,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뭐라고? I gotta get up. I gotta get up early. 시작. I gotta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럼 점심 먹겠어? In the afternoon. 그죠? In the afternoon. In the. 그럼 12시는 뭐겠니? 12시? 12시는 당연히 뭐예요? At noon이라고 해야 되죠? 12시 뭐니까? 점이잖아. 점. 오케이? 점. 그래서 주단료는 뭐라고? In을 쓴다. In을 쓴다. 됐어요. 그 다음에 특정 시간 뭐라? On. 자, 우리는 특정 시간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죠? On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 처음에 온 날. 그지? 해봐. On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신 날은 뭐야? On the second coming. 시작. On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Of 다음에 사람 나오면 예수님이랬어. 자, 첫 번째 오신 날 뭐라? On the first coming day. 여기 day 문도 좋아. 해봐. On the first coming day. On the second coming day. 해봐. 시작. On the first coming day. 더 일어날 일 해봐. 더 incident. The incident on the first coming of Jesus Christ. 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뭐 있어? 다시 일어난 일. Sign.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의 사인이 뭐냐? What are the signs? 시작. What are the signs? 하면 되냐? 자, what are the signs? 해봐. What are the signs? 할 수 있죠? 안 어렵죠? 그죠? 해봐. What are the signs?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 돼. What are the signs?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의 사인이 뭐냐? 이걸 바로 What are the signs? 다시 오시는 날 뭐야? On the second coming. On the second coming day of Jesus Christ.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사인이 뭐예요? 사인이요? 필요 없지 몰라도 돼, 그죠?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런 거 몰라도 돼, 그죠?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뭘 알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무슨 뭐 베리칩이니 뭐 받았느니 뭐 이렇게, 그죠? 베리칩 받았느니 이 베리칩 받은 뭔데? 베리칩 받으면은 지옥 가고, 그지? 베리칩 안 받으면 천국 간대, 그죠? 이거 말이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뭐예요?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베리칩 예수가 아니야.
베레시 예수 아니잖아요. 그죠? 베레시 예수 아니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베레시와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자, 다시 갑니다. 지금부터 다음 거 during the, during the. 특정 기간 during the. 자, 일어난 일 뭐라고? The incident. 일어난 일 뭐야? Incident. 사고는 뭐야? Accident. 그러면 Korean War 전쟁, 뭐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들, the dead people, the dead people during the Korean War, 그지? The dead people during the Korean War.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해봐. There are many people. 많은 사람이 있었다 뭐라고? There are many people. There are many people, 그지? Many dead people. 많은 죽은 사람들 뭐야? There are many dead people. 시작. 자, dead라고 하면 어때요? 너무 잔인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써. Deceased. 해봐, the deceased. There are many deceased people. 시작. There are many deceased people. Many deceased people. 해볼까? There are many deceased people. 시작. There are many deceased people during the Korean War. 시작. There are many deceased people. 자, 죽은의 뭐라고? 죽은의 고급 단어가 deceased예요. 이번 주에 제가 되게 사랑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임정호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써도 되나? 돌아가셨으니까 써도 되는구나. 임종호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계신데 이분이 제가 한국 왔을 때 처음 만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 밑에 명찰에 마지막 죽었을 때 명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목사 이렇게 임종호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장례 차량에 이렇게 써 있고 여기 사진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평소에 항상 웃고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인데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거 있는데 목사 임종호잖아요. 너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단어가 저는 목회자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단어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잘 살다 죽었다 이런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환하게 웃고 계셨는데 이거 보는데 눈물 났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저를 보고 이렇게 활짝 웃었던 그 모습 항상 저한테 이렇게 안아주셨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돌아가셨는데 저도 언젠간 이렇게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봤을 때 여기다 나도 요거 딱 써가지고 목사 찰리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그걸 봤을 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나이가 지금 80 넘으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분이 지금도 좋아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분 때문에 선교사 간 분도 계시고, 이분 때문에 막 교수된 분, 이분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다 잘 됐어요. 보니까 막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주차장. 예? 주차장에 외제차가 그렇게 많더라고. 저 그것도 은혜였어요. 주차장에 외제차가 그렇게 많더라고.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막 되게 검소하게 사시거든요. 아드님은 한이 사시고, 그래서 삼가 고인의 민복을 빕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그래서 되게 내가 어디 가는 날? On the coming day of Charlie. 찰리가 그죠? 고잉데이 아까 고잉 가는 날은 뭐예요? 고잉데이죠. 고잉데이. 해봐. On the going day of Charlie. 찰리가 가는 날. 그죠? 찰리가 가는 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during the 뭐라? During the는 뭐뭐 기간 동안에. 해봐. During the. During the Korean War, 해봐, during. 읽을 때는 during the, 이거, during the. Christmas tree야, tree야? Tree. Dress야, dress야? DR이면 주로 이거, 주. 이건 추, 해봐, 추. 주. 이건 뭐야, 그러니까. During the. During the, 해봐, during the Korean War. During the. 엔다면 TH 발음 한다니까. During the, during the. During the Korean War. During the Korean. 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하고. There are many deceased people. Deceased. 자, 군, 병정들이 죽었단 말이야. Deceased soldiers, 그죠? 한국 사람들 뭐야? Deceased Korean soldier, 그죠? Deceased Korean, 민간이 뭐야? 민간 영어로? 많은 민간이 civilians. 해봐, civilians. Many deceased civilians, 시작? Many deceased civilians during the Korean War. 한국 기간 동안에 민간인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영어로 한다고?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deceased civilians during the Korean War. 시작, during the Korean War. 자, 특정 기간 뭐라고? During the 특징 기간 during the입니다. 자, 우리 뭐죠? 고난 주간은 뭐야? 고난 주간 영어로 뭐라고? 고난 주간? During the 고난 주간 영어로 passion이라고 합니다. Passion. Passion. 해봐. During the passion. 그래서 고난 주간 예수님이잖아요. Passion of Christ. 그 예수님의 열정이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란 뜻이에요. 그 영화 뜻은 passion 열정이란 뜻도 있죠? Passion이 뭐라고? 고난 주간. 해봐. During the passion. 자, 해봐. I gotta. 해야 합니다. 뭐라고? I gotta. 자, I gotta fast. 금식 영어로 말아? Fast. I gotta fast. 나 고난 중간에 금식할 겁니다. 뭐라? 아, 금식 할 겁니다. 뭐예요? I wanna. 그치? 할 겁니다. 하고 싶습니다요. 할 겁니다. 뭐지? I wanna. 자, 감정은 뭐로 얘기한다?
감정은 I want라고 합니다. I want. 감정이 뭐라고? I want. 괜찮아, 괜찮아. 원래 feeling을 쓰지 않아요. 자, 영화 보고, 영화 보러 가고 싶은 감정이 든다, 뭐, 영어로. 그치, 아예 안 써도 된다, 그냥. I wanna 쓴다, I wanna. 감정, 영어, 감정은 뭘로 표현해? 감정은 뭘래? I wanna. 해봐, I wanna. I wanna. 영화 보러 가고 싶어요, 영어로 뭐야? I wanna go to see a movie. I wanna go to see a movie. 그렇게 쓰기 않으면 이렇게 써도 돼봐. I feel like. I feel like seeing a movie. 해봐, I feel like seeing a movie. 이거 뭐 어떤 감정이 든다. 해볼까? I feel like seeing a movie. I wanna see a movie. 자, 감정은 뭘로 얘기해? I wanna. 그럼 이제 생각은 뭐라고 하는지 알겠지? 생각. 생각은 해봐. I think about. I think about. 해봐. I think about. I'm thinking about. 진짜 난 생각한다 뭐라고? I'm thinking about. Thinking about. 해봐. Thinking. Thinking. I am thinking about. 자 갑니다. 다시. 내가 감정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I wanna. I wanna. I wanna. 어, 그 다음에 감정은 뭘로 표현해? I wanna. 그 다음에 생각은 뭘로 표현해? I'm thinking about. 해봐. Thinking.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시작.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ing 목적어야. I'm thinking about. Thinking about.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의지는 뭐래? 의지는? 의지, 의지. 의지는 will이 아니라 I'm gonna. I'm gonna. 해봐. I'm gonna. I'm gonna. 자, 이 세 개 되게 많이 쓰겠죠? 자, 지, 정, 의다. 지, 그지? 그 다음에 정, 그 다음 뭐야? 의야, 의. 해봐. I'm gonna. I'm gonna. 자, 의지는 뭐라고 해? I'm gonna. 아니면 I will. I will. 자, I'm gonna하고 I will하고 뭐가 달라요? I'm gonna는 일정이야. 뭐라고? 일정. 그리고 will은? 의지야, 의지. 그요? 의지, 일정. 자, 오늘 영화 보러 갈 거예요. What are you gonna do? 하지, 시작. What are you gonna do? 너 오늘 뭐 할 거야? 일정 물어보는 거죠? What will you do는 뭐야? 너 오늘 뭐? 진짜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will 많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봐. I will see a movie.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일 있어도 꼭 오늘 영화 볼 거야. 이런 뜻이에요. I will see a movie. 나 오늘 영화 볼 거란 영어로 뭐야? I'm gonna. I'm gonna. 해봐. I'm gonna. I'm gonna. 자, 정은 뭐라고? I wanna. I wanna. 그 다음에 생각은 뭐야?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나 요즘에 집을 이사 갈 생각이 뭐야? I'm thinking about moving. 여기죠? 이렇게 말해야지. I have a determination.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다. 자, 해봐. I'm thinking about. I'm thinking about. So, 회화는 이 세 개 제일 많이 쓸 수 있어요. 회화는 자. 나 요즘에 우리 남편을 확 묻어버릴 생각이야. 그죠? 뭐야? I'm thinking about burying my husband. 그치? Burying.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세 개 기억하시고. 자, 동안. 7 days. 그죠? 7일 동안의 창조, the creation for 7 days, 시작. The creation for 7 days, 시작. The creation for 7 days. 자, for는 뭐라고? 동안. during은 특정 기간. for는 뭐야? 일반 기간. 자, creation for 7 days, 시작. The creation for 7 days. 자, 그리고 만약에 창조 기간 동안은 뭐예요? 그때는 during the creation이라고 하겠죠. during the creation. 그죠? 하나님의 마음 뭐야? God's heart. 그죠? God's heart. God's heart during the creation.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의 마음. 뭐라고? God's heart during the creation. 하나님의 마음은 또 뭐 있죠? God's mind도 있죠. Mind. Mind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 뭐라? God's mind during the creation.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뭐야? God's love. 그죠? 하나님이 창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해볼까? God's heart. God's love. God's love during the creation. 자, 명확하게 드러났다. 앞에서 했습니다. 뭐랬어? It's manifested 이랬지. 해봐. manifested. 시작. manifested. is clearly shown. 시작. clearly shown. clearly shown. 해봐. clearly shown. 명확하게 드러났다. clearly shown. 해봐. clearly shown. clearly shown. 자, 하나님의 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해볼까? God's heart during the creation is clearly shown. 그죠? clearly shown.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뭐야? on the seventh day. 7일째 해볼까? on the seventh day. 그죠? on the seventh day. 자,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God's heart 언제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during the creation 확실하게 보여졌다. is clearly manifested. 그지? 며칠째? 7일째. on the seventh day. 어떻게 드러나 하나님이 왜 다 만드셨대? 왜 다 만드셨대요? 축복하고 뭐야? 거룩하게 하려고. 아멘. 축복하고 뭐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during the creation 어떻게? 완벽하게 보여졌어. 언제? 7일째야. 그래서 7일까지 못 가면 모르겠어요. 7일 그 축복하고 거룩하는 데 못 가는 거 뭐랬어? 6 이랬죠.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부요할 수 없어요. 내가 소파를 많이 사서 편안한 데 누워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평안할 수 없어요. 내가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했지만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따라서 축복받자. 축복받자. 나는 축복받은 인생다. 시작. I am so blessed in Christ. 시작.
I am so blessed in Christ. 나는 축복받았다 뭐라고? I am so blessed.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입니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 해봐. Anytime. Anytime. 자, 딱 어느 때나 와 영어로 시작. Come anytime. 시작. Come anytime. Come anytime. 에어바 시작. Come anytime. 토요일하고 일요일 사이에 아무 때나 와. 1시와 2시 사이에 아무 때나 와. 뭐라고? Come anytime. Come anytime between 1 and 2. 시작. Come anytime between 1 and 2. Come anytime between Saturday and Sunday. 시작. Come anytime between Saturday and Sunday. Come anytime between Monday and Sunday. 자, 월요일하고 일요일 사이에 아무 때나 와. 3시부터 4시 사이에 아무 때나 전화 걸어. 시작. Contact me. Contact me. 해봐. Contact me. 연락해주세요. 영어로 뭐야? Contact me. 더 해봐. Get in touch with. Get in touch with. 이거 해보나 봐요. Get in touch with. 연락해주세요. 해봐. Get in touch with. Get in touch with. Call me. Call me. Call me. Call me. 해봐. Call me. Call 아니고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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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me. Call me. 해봐. Call me. Call me. Call me. 그 다음에 Contact me. Contact me. Get in touch with me. Get in touch with me. Anytime between 1 and 2. 자, 2시부터 4시 나는 뭐야? 2 and 4. 자, between 해봐. 시작. 시작. Between 2 and 4. Between 2 and 4. 3시부터 4시 사이에. Between 3 and 4. 5시, 6시 사이. Between 5 and 6. Between 5 and 6. 이제 숫자도 영어로 하니까 힘드네. 자, 다시. Anytime. 해봐. Anytime. 아무 때나 영어로 뭐라고? Anytime. 아무 때나. 그죠? 개나 소나 영어로 뭐야? Anything. Anything. 그죠? 개나 소나 뭐냐? Anyone. Anyone. 해봐. Anyone. 개나 소나 다 올 수 있어요.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요. Anyone can join. 해봐. Anyone can join. 아무나 다 올 수 있다 뭐라고? Anyone can join. 해봐. Anyone can join. 자, 누구나 다 교회 올 수 있어. 시작. Anyone can join the church. 기자봐. 해봐. Anyone can join the church. 번.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You cannot do anything. 해봐. You cannot do anything. You can do anything.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그죠? 아무나 더 교회 올 수 있지만 아무거나 다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You cannot do anything in the church. 자, 다시 해볼까? 시작. 아무나 교회 올 수 있어요. You cannot, anyone can join the church. 다시 시작. Anyone can join the church. 그러나 아무거나 할 수는 없어요. You can do anything in the church. 그죠? You can do anything in the church.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이에는 뭐라고? Between A and B. 특정 기간은 뭐랬어? During the. 더까지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특정한 날은 뭐라고? On my birthday, on my birthday. 자, 예원아, on my birthday. 예문까지 예워야 돼, 예문까지. 예문이 생각나, 예문. 자, 그 다음에 주달년은 뭐, 주달년? In. 그 다음에 특정한 날은? On. 시분초는? At. 뭐와 뭐 사이에는?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 그죠? 특정 기간은 뭐라고? During the. 일반 기간, 7일 동안? For seven days.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기간, 다시 더. Over the period. 상당 기간이야. Over that period. 해봐. Over that period. 상당 기간이야. 해봐. Over that period. Over that period. Over that season. Over. 아우, 나 크리스마스 기간 내내 죽도록 이랬잖아. 쓸 수 있어요? Over the Christmas season. 시작. Over the Christmas season. Over the holiday season. So over야. 상당 기간 over도. 그 다음에 쭉이야. 쭉.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거는 뭐야? 이런 거고. Through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All through the festival. All through the festival. 자, 올, 여기다 써야 돼. All. 기간 동안 쭉 해봐. All through the festival.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오후 내내 아팠어. I was sick. 이제, all through the afternoon. 해봐. All through the afternoon. 오후 내내 밤새 끙끙 앓았어. I was so sick. 시작. I was so sick all through the night. All through the night. 나 밤새 땀 흘렸어. I was sweating. 자, 나 밤새 열났어. 해봐. High fever. I had a high fever. 시작. I had a high fever all through the night. All throughout the night. All throughout the night. All throughout the night. 그래서 통과합니다. 통과. All throughout. 이거 많이 쓸 수 있겠죠? All through. 해봐. All throughout. All throughout, all through. 똑같아요. All throughout, all through.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더야. 언더는 뭐뭐의 지배 아래, 지배 아래야. 그지? 지배 아래 있을 때. 자, 그래서 한반도 통치를 북한, 아, 뭐지 이거? 일본의 통치 있죠? 그건 Japanese occupation. 해볼까? Japanese occupation. Japanese occupation. Occupy가 뭔 뜻이에요? Occupy? 점령. 점령하다는 뜻입니다. Occupy가 뭐라고? 점령. 점령.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써 있죠? 비어있으면 뭐라 그래? 이거 empty라면 안 된댔어, 그죠? 비어있으면 아예 없는 거야. 비행기 화장 들어가면 empty면 빠져버려. 뭐래? vacant. 해봐, vacant. 자, 빈방 영어로 하고? 빈방? vacant. 자, 사람이 살아, 그럼 뭐야? occupy. 사람이 살 뭐라고? occupy. 점유 중, 뭐라? occupy.
아무도 없으면 vacant 해봐. vacant. vacant occupy. 시작. vacant occupy. 그래서 내 머리가 복잡해. 해봐. My mind i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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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 My mind. 뭐, I am occupied. Occupied, occupied with you. 이게 무슨 뜻이야? 내, 난 네 생각밖에, 내 안에 너밖에 없어. 너 이거 할 때 쓴 거야. 해봐. I'm occupied with you. I'm occupied. 이걸 해야 되고 나는 너, 네 생각 하고 있어요. 아까 생각이 뭐랬지? I'm thinking about you. 시작. I'm thinking about you. 응. 어, 그러면 뭐야? 너가 뭘 잘못된 생각했다는 뜻이고요. 원래 그리워하다 할 때는 I'm thinking of you를 써야 돼요. I'm thinking of you. I'm thinking, 해봐. I'm thinking of you. 그러니까 애가 문제를 일으켰지. 그럼 I'm thinking about you야. 근데 너를 그리워한 뭐라고? Thinking of you. Romantic English입니다. Thinking of you. 해봐. I'm thinking of you. 그치? 그래서 난 네 생각뿐이야. 뭐야? I'm occupied with you. 해봐. I'm occupied with you. 자, 이런 거 하나씩 다 외워놔야 됩니다. 이제는. 어, 이제 할 거니까. 자, 일본의 통치가 뭐라고?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시작.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잔혹한 사건들. Brutal incident. 해봐. Brutal incident. Brutal incidents. 자, 부르던 어려운 말 뭐죠? Cruel. Cruel. 그치? 어려운 거 뭐라고? 어, 잔혹한 뭐야? Cruel. Brutal은 뭐야? 막 육체적으로 잔혹하게 하는 거. 어, 그래서 brutal incident 해봐. Brutal incident. 잔혹한 일들 뭐라고? Brutal incident. Brutal incident. 아, 일본 통치 기간에 the Japanese occupation under the under the under the sea.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아니야? Under. 해봐. Under.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시작.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많은 잔혹한 일들이 있었다 뭐라? There were brutal incidents. 시작. There are brutal incident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시작. There are brutal incident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시작. There are brutal incidents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자, King Herod 해봐. King Herod. King Herod. King Herod의 통치 아래 해볼까? King Herod의 통치 아래. They are under the under, 자, 통치 뭐였죠? under, 통치, reign, under the reign, reign of King Herod. 해봐, King Herod. 잔인한 사건들이 있었다? There are brutal incidents under the King Herod. 시작. There are brutal incidents under the King Herod. 그죠? 예수님을 죽임당했다? Jesus was killed. Jesus was killed by him. 됐고요. 그 다음에 Millennium Kingdom. 해봐, Millennium Kingdom. 천년왕국을 영어로 Millennium Kingdom. 해봐, Millennium. Millennium Kingdom. 그래서 이거 밀레니엄이라는 단어 많이 쓰면 좋아요. 밀레니엄. 그래서 쇼핑몰도 밀레니엄 같은 거 많지. 천년왕국이라는 뜻이야. 밀레니엄. 해봐. Millennium Kingdom. Under the reign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나오죠?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뭐야? 우리는 다 어디 들어가는 거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의 통치. 주권 통치가 완성되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오는 왕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천년, 전천년 이건 있어요. 세계로. 그래서 없다고 하면 무천년이고 먼저 오면 전천년이고 나중에 무천년이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주권 통치를 이루면 모든 것이 다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이 나한테 오는 거야. 아멘. 따라서 천국이 나한테 오는. 예수님 뭐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간댔어요. 회개한 천국이 온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댔습니다. 그게. 그러면 내가 지금 회개하면 천년왕국 지금 들어가겠네? 따라자. 천년왕국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들어가자. 아멘. 천년왕국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들어가자. 자, 나의 인생에 예수님의 뭐가? 주권 통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람은 가고 서러운 사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천년왕국은 지금 들어가면 돼. 지금. 나중에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날을 기다리겠어. 계산하려서 계산하지 말랬어. 계산하지 말랬죠. 그럼 사는 얘기 뭐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천국 뭐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어디 있다고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 거예요. 내가 천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마귀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죄가 물러나느라? 물러나. 그죠? 항상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다고? 사람이 죄 때문에 힘들어. 천년왕국이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는 거지? 간단한 거예요. 죄가 없애는 건 누가? 죄를 없애는 건 뭐가 있어요? 죄를 없애는 거는 십자가가 있고 능력을 부어주는 건 뭡니까? 그건 부활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 부활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 부활신학. 십자가를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많아. 그죠? 십자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냥 죄만 없어. 그냥 자꾸 또 죄 짓고 이게 뭐야? 힘들으니까 어떻게? 그냥 말아버려. 그죠? 죄가 없는 자리에. 따라서 죄가 없는 자리에.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건 뭐야? 허무한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비욘드 해봐. 비욘드.
beyond 해봐. Beyond. Beyond. 초월해. 초월. 그다 했죠? Beyond는 초월. Beyond my ability. 해볼까? Beyond my ability. 내 능력을 벗어납니다. 뭐라? Beyond my ability인데 여기 beyond time and space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Beyond time and space. Beyond time and space. 영원한 뭐야? Eternity. Eternity beyond time and space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까지라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까지라는 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by고 하나는 until이야. Until. 이 두 가지가 한국말로는 까지인데 뜻이 다릅니다. 자, 첫 번째 by는 완료기점이야. 완료기점. 완료기점. 자, 7월 4일까지 해봐. By July 7th. 자, deadline. Deadline. 이때까지 끝내야 되는 거야. 완료기점이 by입니다. A deadline by July 7th. 시작. Deadline by July 7th. 7월 4일까지 끝내는 거. 읽어봐 다시 시작. A deadline by July 7th. 10월달까지 끝내야 돼. By October. 12월달까지 끝내야 돼. By December. 자, 프로젝트. 12월까지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 뭐야? 해봐. 이것은 프로젝트입니다. This is a project. This is a project. 12월달까지 반드시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 뭐야? 어떻게 시켜? 어떻게? This is a project by December. 그럼 끝나는 거야. 시작. This is a project by December. 아주 쉽죠? 12월달까지 끝내야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뭐라고? This is a project by December. 이렇게 쉬운 거를 그냥 This is a project 12월달까지 끝내. That must be finished. 아, 뭔 얘기인지 까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쉽게 뭐라? This is a project by December. By December. 자, 십자가까지 끝냈어. 그냥 by the cross. By the cross. 그죠? This is a project by the cross. 십자가까지 끝냈다. 이렇게 되죠? 십자가 지시는 날, by the day of the cross. 그죠? By the day of the cross. 자, 십자가 지시는 날 뭐라고 했어? By the day of the cross. 십자가 지시는 날까지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By the day of the cross.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그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until이에요. Until. Until은 역전이야. 뭐라고? Until은 역전. 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How are you? 했는데 이렇게 해요. Good. Until I saw you라고 그랬어요. 이때 쓰는 거야. 해봐. Until I saw you. How are you? Good until. 이렇게 했지만 good until이라고 했지 않고 욕하는 거예요. How are you? Good until I saw you. How are you? 근데 뭐야? Good until I saw you. 그럼 뭐야? 좋았었어. 내가 너 보기 전까지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좋았었어. 내가 너 보기 전까지는 뭐야?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Until이 보통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역전. 기다리지. 자, Until 7 o'clock. I'll wait. 해봐. I'll wait. I'll wait. I'll wait. Until 7. 무슨 말이야? 난 기다릴 거야. 몇 시, 몇 시까지? 7시 전까지. 기다리겠다, 안 기다리겠다는 거야? 안, 7시 끝나면? 안 기다릴게. 역전이 역전. Until 하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야. 역전. 완전 뒤집어지는 거야. 봐. God's promise. 유효한 거야. Good. 유효가 굿입니다. 해봐. Good. Good promise. 뭐야? 좋은 promise라는 뜻이 아니라 유효한 promise. 해봐. God's promise. Good. God's good promise. Okay? 하나님의 유효한 promise예요. 자,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은 다 한시적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오늘 순종할 땐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약속이 다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until the return of Jesus.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축복 받을 수 있어요. 따라다,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의 축복이 없어질 수도 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한. 그래서 딴 사람 욕할 시간 있어 없어 우리는? 없죠. 신자는 딴 사람이 뭘 잘못했나 보는 시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따라자 축복받기. 바빠 죽겠는데 왜 남의 저주를 쳐다보고 있어야 되냐? 그죠? 축복받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남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 와서 남 욕하는 사람 이거 진짜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구 막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집중하고 뭐 그 사람 뭐 잘못된 거 찾아본 거 있지? 남이 잘못되는 거, 그죠? 를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축복받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남을 보고 있어요. 따라 내가 축복받기 바빠 죽겠는데 왜 남이 잘못되는 거 보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저주받은 사람들이 남의 저주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축복받기 바쁘면 남이 잘못, 그 또 하나.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뭐야?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또 하는 사람 있죠? 막 질투하는 사람 있죠? 그것도 뭐냐면 내가 지금 저주받아서 그래. 그럼 내가 잘 되는 거 보면서 질투해야 되냐?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서 그거 배워야 되냐? 자, 남이 축복받으면 따라 남이 축복받으면 왜 그 사람이 축복받는지 분석한다. 분석한다. 왜 그런지 분석해 봐야 돼요. 남이 축복받으면 그거를
질투하면 안 되고 그걸 보면서 분석해봐야 돼. 아, 저러면 축복받는 거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마귀 축복이야. 그럼 안 하면 되겠지. 그죠? 이 인간관계에서 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결국 두 가지야. 봐. 인생에서 두 가지. 어떻게가? 남과 나. 그죠? 뭐라고? 남과 나의 관계에서 딱 두 가지야. 자, 남이 저주받았어. 그죠? 남이 뭐 잘못했지. 그지? 그 사람 그거 보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 그지? 뭐야? 나 축복받기 바쁘니까. 남이 축복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거 뭐 기분 좋아해야 돼. 왜? 저거를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남이 축복을 받았는데 내 감정이 요동을 친다는 얘기는 그 축복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남이 축복을 받았는데 내 감정이 요동을 친다는 건 그 축복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서 배워야 돼요. 너 어떻게 축복받았니? 뭘 받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상관없이 그걸 꼭 받아가지고 내 인생에 받아서 이 사람의 축복받는 걸 내 안에 꼭 가져와야 된다. 아멘?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인생은 딱 두 가지야. 딱 이게 남과 나의 관계야. 그리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사람을 높이 볼 것도 없고 너무 사람을 낮게 볼 것도 없어. There's no other. There's no other but Jesus above me, right? There's no other but Jesus below me. 내 안에 내 위에 예수님밖에 없고 there's no other but Satan below me. 그죠? 내 안에 마귀밖에 없다. 내 밑에 마귀밖에 없다 했습니다. 자, until now 뭐라고? 역전이야, 역진. 자, 봐, God's promise good. God's promise good. Until the return of Jesus. 앞에서 배웠다.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 뒤에서 나올 수 있다. God's promise good. Until the return of Jesus Christ까지 같이 보아서 저희가 오늘 전치사편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내일은 다시 이 전치사편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남의 관계에서 하나님 누가 나보다 영어 잘하면 왜 잘하는지를 분석해서 내 축복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이 뭐 잘못하는 것에 내가 많이 동요하지 마시게 하시고 내가 오늘의 축복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의 축복에 집중하는 것으로 인생이 더 많이 축복받는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